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억 투자, 1억대 투자 관련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1억대 투자처라고 하면은 좀 서울에서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처 중에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향후 몇 년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뭐 단지라던가 이런 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재개발, 재건축 투자 위주로 좀 보셔야 될 텐데,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자체를 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재건축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재개발 사업인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30년 이상 된 곳,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여기가 재건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이제 조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야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그 방배동 같은 데들은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단독주택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로나 뭐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 이게 뭐 형평성의 문제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폐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파트 중심으로 재건축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제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금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이제 재건축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원, 학교, 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전세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실거주 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집은 좀 낡았지만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면에서는 뭐 실거주 하기에도 좀 적합한 곳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장기간 이제 안정적인 투자로 끌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앞으로 투자 수익률이 많이 저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재건축은 기존에 이제 그 뭐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이 좋은 저층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재건축이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남아있더라도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사실 사업성이 좀 애매한 중층 단지들 위주이기 때문에 90년도에 이제 지어진 것들, 그래서 사업성이 애매하죠.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은 초과익 환수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 분담금 말고도 재건축 부담금을 또 부담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부담금만도 몇 억씩 나오죠. 그리고 이제 초기 재건축 단지들 사업 수익성을 분석을 좀 해보면은, 사실 이제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기존에는 뭐 평당 공사비가 뭐 500만 원대 정도면 이제 공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900만 원대까지 제한이 될 정도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 고려했을 때는 사실 재건축 투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은 사실 재개발에 비해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또 따져보면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재개발은 투자처가 좀 다양하잖아요. 뭐 단독주택도 있고 뭐 원룸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면에서도 사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이제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에 비해서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가 좀잘 되면 투자 수익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랑 뭐 재개발 아파트 다 지어지고 나서 신축이 되면 사실 시세로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 투자금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이 사실 투자 수익 면에서는 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 구역은 뭐 소득 수준, 평균 소득 수준도 좀 낮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주택의 형태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뭐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주민 동의율 같은 것들이 잘안 나오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을 뭐 반대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업 지연 또는 중단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입주 자격도 재개발 같은 경우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따져보셔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것도 그 평균 기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안 되다가 정비계획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조합 설립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설립까지밖에 이제 진행을 못한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지별로 뭐 사업기간은 뭐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그만큼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자체가 뭐 지연이 된다거나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해서 주택 공급을 좀잘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마련한 제도가 신동기획과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동기획은 기본적으로 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구역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모아타운은 그동안 이제 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그 정비사업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둘다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죠. 그래서 용적률을 좀 상향해주기도 하고, 층수 제한을 뭐 완화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향.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소규모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잘안 됐어요. 왜냐면은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여러 개를 이제 모아서 1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해서 이제 그 모아 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요 사업지를 보시면은 신동기획 그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은 굉장히 비싼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여의도라던가 압구정이라던가,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압구정 3구 설계도 선정 때문에 서울시랑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계속 이제 그 해자가 많이 됐었던 구역이죠. 그리고 목동 6단지라던가 뭐 이런 곳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너무 이제 주요 그 재건축 단지 좀 비싼 데 위주로만 신동기의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런 단지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그 후발주자들도 좀그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견인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번에까지 80곳 정도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뭐그 공모 그 공모에 신청해서 이제 후보지가 지정되는 방식이 있고,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공모를 할때 신청해서 후보지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 30%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우후죽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노려서 일부 이제 부동산 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막 동의서 걷어가지고 투기 수요를 좀그 많이 이제 그뭐 투기 수요들을 많이 이제 창출해내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아타운에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국토부나 서울시 SH 시범 사업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는 사실 여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SH나 서울시에서 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 사업지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동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용적률이나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 외에도 정비 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크게 단축을 해주겠다라는 게 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평균 5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절반 정도로 이제 축소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은 절차 간소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추진 기간을 짧게 줄여주겠다라는 게 요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사업 지연이나 뭐 중단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1억대로 그럼 어디 투자를 하는 게 좋겠냐. 일단 첫 번째로 초기 재건축 단지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뭐 소위 말하는 월계 미미삼 재건축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가 사실 이제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매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5억대로도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전세가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투자금으로 보면 한 4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해야 최소 예, 그 진입이 가능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주변이 다 이제 개발 호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그 지금 여기는 초기 재건축 단지로서 안전진단 통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들이 얼마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주변 신축 단지랑 비교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공사비가 또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별로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재건축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초기 재건축일수록 고평가된 단지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소형 평형을 들어가고 좀 입지가 좀 안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보통은 이제 몇 억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사실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초기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곳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초기 재개발 구역일수록 사실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들이 있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입주 자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매물 분석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무허가 건물 투자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허가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입주권을 안 주죠.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도 입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뚜껑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게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에 나오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 위험성이 좀 크죠.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 입주권을 주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림 1구역을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무허가 건물 투자를 해도 1억대로 투자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억에서 뭐 5억 사이가 들어가는데 그냥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림 1구역은 신림 뉴타운 중에 한 구역이거든요. 신림 뉴타운은 1, 2, 3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2, 3구역은 뭐 거의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분양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신림 1구역의 규모가 가장 커요. 그래서 여기 신통계획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2,700세대 정도 짓는 걸로 이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여기 이제 그 신통계획으로 진행이 되면서 4,000세대가량으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 무허가 건물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분 중에 84형이 사실 이제 그 무허가 건물 소유자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이제 84형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이라면 뭐 그런 장점이 있다, 있는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좋은 평형을 배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형 평형 위주로 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허가 건물 조합원들 그 소유한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많고, 그리고 84형이 넉넉하게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원하는 평형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서울대 벤처타운 역이 생겨서 역세권 단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신림 1, 2, 3구역이 다 공급이 되면 거의 만 세대 가까이 이제 그 뉴타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입지적으로도 뭐 훌륭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도 좀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냐, 이게 조례랑 정관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만 이제 입주권을 주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인원이 있으면 그나마 이제 좀 안전한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 매수를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죠. 그리고 실제로도 확인원이 있는 물건과 이게 없는 물건 사이에
좀 프리미엄이 다르게 이제 거래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축물 확인안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 사고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이 확인안에 쓰여져 있는 집안에 건물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허가 건물은 보통 이제 땅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 사유지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유지를 가지신 이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를 해서 무허가 건물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고 사례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 무허가 건축물 확인안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그 이거를 적절하게 잘 입증해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걸 잘 밝히면 그럼 또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이런 물건들을 매수하셔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한다거나 뭐 컨설팅을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업무들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허가 건축물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될 때 인기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개발 입주권 사고 파는 거에 이제 매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 이 건축물의 객관적인 가치,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한 거에 비례율이라는 사업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냥 대충 감정평가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왜 필요하냐. 이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실 때 이게 조합원으로서 싸게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웃돈을 얹어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매도인한테 줘야 되는 매매 가격은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무허가 건축물은 객관적인 가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몇 백만 원 감정평가하면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봤을 때 매매 가격이 굉장히 이제 낮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제 무허가 건물은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걸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만큼 뺀 금액을 추가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물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또 프리미엄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림 1구역 같은 곳들은 사실 8사형을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 그 투자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뭐 일반적인 허가받은 건축물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거의 뭐 1억 가까이 더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중간에 파실 거다라고 하면은 무허가 건축물 투자하는 것도 이제 그 상당히 좋은 그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실거주를 하실 뭐 실입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좀 따져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죠.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무허가 건물 투자하셔도 4억에서 5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1억대 투자처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더 단계가 앞쪽으로 가서 초기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입지가 조금 더 이제 그 떨어지는 곳 뭐 이런 곳들에서는 충분히 1억대 이제 무허가 건물 투자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초기 재개발 투자 중에서도 좀 사업 기간을 좀 단축하고 요즘에 좀 밀어주는 제도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된 곳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사업지 분석과 매물 분석에 철저하게 해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 중에 1억대로 투자할 만한 곳 한번 살펴보면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